하이 여러분,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바로 거머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거머리가 굉장히 쓰임새가 많거든요. 그거는 우선 거머리 잡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생닭이랑 선지를 준비해서 물에 담가서 거머리를 유인해서 잡아보려고 합니다. 거머리가 많은 그 습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생닭을 습지에 넣으면 생기는 일. 거머리를 잡으려면 닭이 필요하죠. 어서오고. 안녕하세요. 저 선지 좀 살려고요. 거머리는 역시 선지죠. 염소야, 거기 왜 있었니? 여기 위험하단다. 엄마 찾아가라. 자, 오늘 할 장소는 논밭이 있고 바로 이곳에 굉장히 큰 규모의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소리가 계속 울리긴 하는데 무튼 여기다가 통발을 설치해서 조금 기다린 후에 뜰채질 해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조금씩은 볼 겁니다. 둘이서 왔으면 여기서 반두질 해보고 싶은데 우와, 여기 진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습지에 넣어봅시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좋습니다. 수심이 깊은지 얕은지는 미리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한 번에 확 빠지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확인한 후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 정도 수심이면 아주 좋아요. 채질하기 앞서서 통발을 설치합시다. 닭 한 마리를 그대로 넣을게요. 바로 여기다 던질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지인데요. 아저씨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선지를 여기다가 쏟아서 그대로 이 통째로 가라앉혀 볼게요. 자, 이 선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선지해장국 있죠? 그거거든요. 그냥 장치가 몽글몽글한 거 피를 뭉친 겁니다.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아지는데 잘 둘게요. 자, 설치도 했겠다. 뜰채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두질은 혼자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잡히네. 야,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뻐지는 그 파라다이스 피시라고 불리는 그 버들봉어입니다. 아, 1년생인 것 같고 저는 뭐 그냥 구경하러 온 거라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데다 깊숙하게 대놓고 이렇게 몰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서든 거부린 나오는구나. 나 무서워. 징그러워. 지금 제 손에 심지어 거머리 새끼도 있어요. 얘네가 피를 흡혈하는 거머리들이거든요. 되게 사소하지만 기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오우, 절로 가. 절로 가. 자, 뭐가 잡혔을까? 안 잡혔구만. 아니구만. 자, 붕어 치웁니다. 귀여워. 오. 잡혔지만 뭐 송사리 참붕어 그냥 붕어치어 유어들인 것 같습니다. 송사리도 여기 많은가 보다. 아, 장난이다. 방법 알았어. 멀리 대놓고 제가 일로 모른 거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요. 오, 야, 뭐가 큰 게 잡혔는데? 너는 뭐니? 자, 이번에 잡은 물고기는 바로 참붕어라고 합니다. 디스토마 숙주라고 하기도 하고, 얘 몸 자세히 보면은, 막 이렇게 기생충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늘 사이사이 많이 박혀있다 해서, 가끔 뭐 빙어 잡아드시다가 이거 잘못해서 참붕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해요. 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게 되라면은, 정말 좋겠네. 자, 한 번 더, 몰아봅시다. 멋있어. 짜라란. 이번에 관찰한 물고기는 파라다이스 피시라고 하죠. 도망갔어. 자, 보여드리려고 도망갔어요. 우선 그렇고요. 거머리 통발 기다릴 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으아차. 와, 거머리 잡혔다. 근데 물고기는 없어요. 재밌는데? 이전에는 이런 채집 행위를 형들이랑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혼자서도 합니다. 으아, 뭐라? 혼자서 해? 혼자서 더 잘해요. 야, 너 물잠자리가 왜 여기 있어? 야. 오, 날라갔어.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조심해.
쓸데없이 할 때마다 기대감이 있지? 여러분 충격이에요, 충격. 자, 여기 보세요. 거머리들이 지금 여기만 해도 몇 마리냐 너네. 야, 엄청 올라오네. 와, 얘네 뭐야? 짝짓기 하고 있냐?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몸에 붙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 거머리들이 이거에 반응을 해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뭐 동물이라든지 뭐 오리라든지 뭐 닭 다 포함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간에. 심지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뭐 피를 빨아먹는다는 얘기가 올챙이한테도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한테도 뭐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쭉쭉 빨아먹는 게 바로 거머리라는 건데. 여 거기는 거식인데 다순장은 못 뚫잖아요. 그냥 이 상태로 두고 뚫채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에이. 느낌이 좋아? 안 좋아? 자,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물고기들도 많이 몰려있고 뭔가 조짐이 좋아요. 근데 저는 좀 쉬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날이 너무 뜨거워요.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쉬었는데요. 아, 나가기 힘드네요. 통발도 확인 해봐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제발 있어라. 제발. 야, 오자마자 뚫채질 하니까 또 나왔네. 아까도 잡았었던 생물인데 참붕어 같아요. 오, 뭐야? 입에 기생충 붙어 있었어. 자, 통발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닭 보이죠? 자, 한번 꺼내볼게요. 제발. 오, 뭐야? 길다란 거 있어. 아니, 과연. 오. 있긴 있는데, 우와. 자. 자, 여기 보이세요? 오 마이 갓. 거머리들이 안쪽까지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흡즙을 하고 있고요. 약간 피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흙반으로 잡고 약간 후벼 파는 그런 느낌? 와, 그리고 여기 닭 소간 있죠? 여기가 피가 더 많다 보니까는 이쪽에 많이 몰린 듯 한데요. 지금 한 열댓 마리의 거머리들이 한 시간 채 되지도 않아서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우선은 요건 얘네들도 또 저 나름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넣어갈게요. 야, 그만 먹어. 야.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거머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거머리들은 뭐 참거머리, 갈색말 거저리, 녹색말 거저리 뭐 이런 거저리들 기본적인 건 아는데 생각보다 많은 종류들의 거머리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머리들은 이 흙반으로 이렇게 고정한 후에 날카로운 이빨로 이 생사를 뚫고 이제 히로딘이라는 성분을 내뿜어서 피를 멈추지 않게, 응고되지 않게 계속 후벼 파면서 피를 먹는데요. 이 거머리들은 이 피를 한번 먹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번에 배불리 먹으면 2년 정도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 거머리도 지금 냄새를 맡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와, 육지에서 이렇게 헤엄도 치지만은 흙바늘 이용해서 걸어 다니고요. 방금 있던 거머리가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 잡아! 와, 곳에 달라붙었네. 곳에 달라붙었어. 아마 얘네들은 여기 닭에 있던 거 떨어져 나와서 달라붙은 걸 거예요. 잘 보시면 색이 좀 다르죠? 얘는 좀 붉으스름하고 갈색말 거절이고 얘는 좀 녹색깔인데 녹색말 거절이. 귀여워. 이제 자주 보니까 귀엽다야. 와, 근데 제가 문득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맨몸으로 수영을 30분만 하면 온몸에 진짜 거머리들이 수백 마리가 붙는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천지 를 넣은 통이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붉은 색깔 보이시나요? 이것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건 그냥 빨간데 안 보여. 근데 있긴 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거머리들이 있긴 있어요. 물 좀 빼줄게요. 아, 이게 선지가 아무래도 조금씩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피다 보니까. 자, 우선 꺼낼게요. 딱 달라붙어 있어. 이야.
아, 지금 선지를 먹는 거머리를 뺐는데요. 지금 제 여기 엄지손가락에 붙은 건 흑반이라 해서 굉장히 빨팡박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입으로 선지를 물어 뜯어가지고 선지가 같이 딸려 나왔어요. 제 피 아니고요. 지금 얘가 이거 선지 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거는 얘는 먹는 중에 잡혔고, 이것도 지금 거머리들이 선지 지금 떨구자마자 달려와서 먹는 모습이거든요. 아, 이게 통 안에 넣어놔서 제가 좀 덜 잡은 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하면 훨씬 더 많은 거머리들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야, 이게 피냄새를 맡고 이렇게 유영을 해서 오거든요. 제가 이 온 거머리한테 여기다가 선지를 한번 줘볼게요. 아마 바로 먹을 거예요. 봐, 보세요. 자, 야, 옳지. 자, 이러면 애들이 어디 가지 않다가 냄새 맡고 온 거라서 이거를 바로 먹습니다. 저기 떨어진다. 계속 붙어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저 정도로 예, 피에 대한 갈망, 피를 먹어야 산다는 약간 그런 갈망이 확실히 있는 종이다 보니까 닭고기도 반응이 좋았지만 거머리들은 이 선지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보시다시피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안 잡힌 듯합니다. 그래도 제가 징그러워서 좀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속 안에 한 10마리 더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거머리를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요. 여기만 해도 지금 3마리가 흡집을 하고 있는데, 거머리가 이렇게 피를 필요로 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이 거머리가 피를 빠는 이 습성을 이용해서 의료용으로 쓰입니다. 이제 절단 사고가 나면 이제 접합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피가 고이거나 썩어서 다른 조직들을 이제 괴사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머리들이 이제 굳은 피, 응고된 피를 먹어주고 피를 계속 빨아들여서 접합 부위에 굳어있는 부분도 새로운 피를 빨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세포를 다시 살아있게 피를 흐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학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약용으로 말려서 쓰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쓰는지는. 야야야. 얘네가 문다고 바로 무는 건 아닌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제가 선지에 달라붙어 있는 이 수십 마리의 거머리를 담아놨는데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몰려있거든요. 근데 여기 선지가 조금 들어갔다고 그 사이를 비집고 작은 양의 선지를 먹겠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거머리들이 몰려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1시간 이상, 아니 한 2시간 정도 설치해놨는데 하루 정도 설치해놨었으면 거머리들이 이 선지에 제 생각에 엄청나게 몰렸을 것 같고요. 생닭 같은 경우에는 뭐 올챙이라든지 물고기, 물론 거머리도 내장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이 선지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 오늘 한번 봤습니다. 역시 피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 열면은 우와, 엄청나게 붙어있네요. 통발만 해서 한 수십 마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야, 좋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잡아가서 다른 실험에 아마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먹이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생닭과 선지를 이용해서 습지에서 거머리를 한번 잡아봤는데 선지에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빨갛고 징그러워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수십 마리가 안에 콕콕콕 박혀서 선지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 선지가 피를 응고시켜서 만든 거라서 그런지 확실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거머리들은 우리에게 이로운 생물이기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징그럽지만 이로운 생물입니다.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뵐게요. 안녕. 이야, 아무리 봐도 멋있다. 이런 습지가 많아야 됩니다, 생태계에.